어서 오세요. 허허, 이 책이 네 책이냐? 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네 책이냐? 네, 맞아요. 제가 썼던 그 책 알바요. 굿이뉴스 구영슬입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당행위나 처우를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물음엔 10명 중 무려 7명이나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 일터에서 일어난 일들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로 들어봅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한 부당행위와 처우로는 초과근무 요구, 임금지급 지연, 휴게시간 부재, 언어폭력, 성희롱, 물리적 폭행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경기도에서는 알바요라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도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의 계약서를 쓰는 그런 요령이라든가 또 부당한 처우라든가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 요령 등을 책에 담고 있습니다. 도내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또 청소년 시설 등의 전문 노동인권 강사를 파견해서 그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들도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의 몫입니다.